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아이돌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아이돌 덕후로서 제가 지켜보고 있는 팀 중에서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팀이 바로 베리베리거든요. 데뷔 전에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2019년 최고의 야심작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다양한 매력으로 새로운 아이돌의 기준을 창조할 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크리에이티브 아이돌 베리베리를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데뷔 날이 왔네요. 베리베리를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베리베리 나와주세요. 자, 베리베리 7분인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렛츠 후야!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데뷔 날이 왔네요. 네, 너무 반갑고. 예, 본격적인 쇼케이스에 앞서서 우리 리더가 하는 게 낫겠죠? 예, 동원 씨가 대표로 기자님들한테 첫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의 리더를 맡고 있는 이동헌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우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찾아와 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박소연 선배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인사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을 위해 또 저희 7명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기자님들 오늘 돌아가실 때 저희 베리베리 확실히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네, 베리베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촬영 순서는 개인 촬영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단체 촬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리베리 여러분은 잠시 무대 옆에서 예, 대기해 주시면 돼요. 네. 무대 뒤로 가주시고요. 자, 한 분씩 나가시면 되고요. 호명하는 순서대로 한 분씩 나와서 포즈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한테 처음 소개하는 자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동원 씨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포즈 이제 특별합니다. 네.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자, 정면 봐주시고요. 1995년생입니다. 올해 25세 동헌씨고요. 팀 내 가장 말탱이고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또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멤버 모으기 담당입니다. 멤버들 모으기 담당. 크리에이티브 아이돌 리더답게 댄스, 랩, 그리고 안무 창작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팀의 정신적 지주고요. 앞으로의 동원 씨 리더로서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멤버 호영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무대 중앙에 자리해 주시고요.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리더하고는 좀 더 느낌이 다르죠. 예, 왼쪽 한번 봐주세요. 1998년생이고요. 22세입니다. 팀에서 둘째를 맡고 있는 호영씨고요.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댄스하고 랩 실력이 뛰어납니다. 직접 랩 메이킹을 하고요. 안무 창작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멤버입니다. 낙하림이 좀 있어요. 근데 무대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정면 보고 또 하트 부탁드려요, 형씨. 자, 호영 씨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멤버는 민찬 씨입니다. 민찬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민찬 씨 정면 봐주시고요. 네, 환한 미소 부탁드립니다. 자, 뭐 보시면 알겠지만 비주얼 담당 멤버입니다. 1998년생 22세고요. 예, 왼쪽 한번 봐주세요. 큰 눈에서 나오는 분위기 있는 눈빛이 굉장히 매력적인 멤버입니다. 보컬을 담당하고 있고요. 비주얼은 뭐 기본이고 다재다능한 매력, 정말 매력이 많은 친구입니다.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는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차차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MC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굉장히 뛰어난 친구입니다. 민찬 씨 중앙 보시고 하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촬영 마무리할게요. 자, 네 번째 멤버 가겠습니다. 개인 촬영 계한 씨 나와주세요. 자, 무대 중앙에 서주시고요. 예, 포즈 부탁드립니다. 아하, 1999년생 21세입니다. 리드 보컬을 맡고 있고요. 개현 씨입니다. 이름 독특하죠. 팀의 허리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멤버들의 의견 중재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요. 아, 아이돌한테도 팀워크가 엄청 중요한데 개현 씨는 예능감까지 갖춘 멤버이기 때문에 팀의 허리를 예, 잘 지켜주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앞으로 또 개현 씨 볼 수 있길 바래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귀엽습니다. 중앙 보고 하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개현 씨 촬영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멤버 연우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연우 씨 중앙에 자리해 주시고 센터 보시고. 귀엽습니다. 예능감 굉장히 뛰어난 친구예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 베리베리에 빠질 수 없는 메인 보컬입니다.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인 친구고요. 한번 빠지면 정말 출구가 없는 예, 뛰어난 예능감과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팀의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고요.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는 연우 씨. 정면 보고도 하트 또 부탁드려요. 자, 개인 촬영 계속해서 이제 용승 씨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용승 씨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청량합니다. 네. 자, 왼쪽 봐주시고. 2000년생이고요. 20살이 된 두 번째 멤버입니다. 동헌, 호영 씨와 함께 베리베리의 퍼포먼스의 중심으로 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다르죠, 포즈가. 예, 댄스 굉장히 훌륭한 친구입니다. 아, 그리고 FM 캐릭터로 바른 생활맨을 맡고 있습니다. 예. 자, 특별한 포즈.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FM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훈남이죠. 자, 용승씨. 센터 보고 모타 포즈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용승씨 촬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멤버, 일곱 번째 멤버, 막내 강민씨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강민씨 중앙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막내입니다. 2003년생이에요. 정면 봐주시고요. 귀엽습니다. 그룹 내 유일한 미성년자 학생 멤버거든요.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센터입니다, 여러분. 많이 주목해주세요. 막내이면서 센터하고 있고 성격은 근데 또 남자다운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형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막내가 더 큰 사랑 받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막내까지 개인 촬영 마무리됐고요.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리베리 전체 나와주세요. 자, 한 분씩 서주시면 됩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네. 조금 더 붙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아요. 네. 자,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전화기 포즈 할 거예요? 할 거면 다 같이. 네, 왼쪽 보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 같은 포즈로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전화기 포즈로 오른쪽 보고.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포즈 오른쪽에서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왼쪽 보고도 같은 포즈 또 부탁드려요. 예,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귀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면 보고 예, 하트 부탁드립니다. 자, 준비됐어요? 제가 외쳐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베리베리 정면샷입니다. 네. 자, 왼쪽도 시선만, 왼쪽 한번 봐주세요. 시선만. 네.
자, 시선만 오른쪽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시고요. 네, 포토타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범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다음 무대 준비를 위해서 베리베리 분들 먼저 퇴장해주세요. 네, 인사하시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